그러면 접근 한번 해 보시죠. 일단 문제부터 가겠죠?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ccording to the passage? A. Eastern Semitic cultures did not impart their knowledge to Europeans. Eastern Semitic culture. 이게 뭐죠? Eastern Semitic culture? 일단 Eastern 하면은 동양인 거고, Semitic은 그냥 Sem족이죠. 예.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샘, 함, 야벳. 아세요? 그러면, 노아 아세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노아한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셋의 이름이 샘, 함, 야벳이에요. 그런데, 이 샘이라는 친구가 주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동쪽으로 가가지고 씨를 퍼뜨린 거고. 이런 식입니다. 함은 또 어디 뭐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이라는 게 어디 중동 지역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짝짝꿍해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을 생산하면서 거의 그 친구들 1000년 가까이 살거든요? 900몇 살까지? 900살까지 살면서 계속 아이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아졌겠죠? 그러다가 노아의 방주 때 당시 인구가 거꾸로 역추적해보면 10억이었답니다. 10억 중에 8명이 살아남는데 노아랑 이제 샘함 야벳하고 얘네들의 와이프 뭐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명 살아남는데 그 중에 원 어부 댐이 샘이에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샘어라고 하죠. 샘족어.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를 이제 샘어라고 하고, 그게 나오고요. 다른 것들은, 일단 성경에서 나온 그 영어는 무궁무진하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성경에 이제 구약신약 있는데, 그 예수 이야기가, 예수님이지. 예수님 이야기가 주로 이제 신약에 많이 있고, 그 구약이라고 하는 올드 테스터먼트에 이런 노아니 뭐니 창세기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그 부분은, 성경책 그냥 보면은 이해가 거의 안 되실 것 같고, 그냥 뭐웹 서칭하면 좀 쉽게 풀어 써져 있는 개요 같은 거 있어요. 그거라도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여기서 나온 이디엄이나 이런 거는 엄청 많습니다. 얘네가 이제 기독교 배경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알아놓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거 아셔야 돼요. 만화로 보면 되나요? 만화도 괜찮아. 어쨌든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 돼요. 아, 만화는 좋죠.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이과나 아니면 뭐 예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인문 그 사회과학적으로 이제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백그라운드 챙겨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쪽에 있는 그 샘족의 문화는 왜 이런 뜻이에요. 그 동쪽에 샘족의 문화가 did not impart. 자, impart가 뜻이 뭐죠? part는 부분이란 뜻인데 임은 반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다. 뭔 소리냐? 이게 이제 그 부분이 아니니까 뭐라고 할까? 이게 준 거예요. 이거 여기서는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았다. 뭐를? 그들의 지식을 유럽인들한테 이거고. 비번에 Eastern knowledge. 동부의 지식은 만났다. 뭐와 함께? Little resistance. 자, 이거 리틀은 뭐 개념이다? not 개념이죠. 그러니까 저항이 없었다. 어디에서? 서양에서. 자, 그러면 A랑 B는 보세요. B는 난리지를 전한 거고 A는 전하지 않은 거죠. 여기까지 챙겨집니까? 자, 내용상 뭐가 돼요? A랑 B가 반대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본문을 아예 보지도 않았지만, 보기 A랑 B 해석을 통해서 내용이 반대이기 때문에, A나 B 둘 중에 하나가 답일 수 있겠다라고 추정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시 정리. A는 어떻다? 동부에서 어디로? 유럽으로 전하지 않았다. 그 B번. 동부에서 웨스턴으로 전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웨스턴이 유럽이나 같은 거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가보시죠.
자, Europeans in the Dark Age. 자, 암흑시대에 있어서의 유럽인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암흑시대는 또 뭐예요? 중세. 중세 몇 세기? 12, 13. 어떻게 하셨지? 10세기부터 한 대략 이제 13세기 정도까지는 이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가 여기 연결된 건데, 이때가 이제 그 천주교가 가장 왕성할 때, 교황의 권위가 왕을 넘어섰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소유했다. A much less sophisticated understanding. 훨씬 sophisticated. 이 단어 아시죠? 뭐예요? sophisticated. 예, 정교한, 세련된. 그러니까 훨씬 세련되지 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뭐에 대해서? science. than. 무엇보다? that of their Semitic neighbors in the east. 라고 되어 있네요. 아, 동부의 셈족 이웃에 비하여. 자, 여기까지 봐가지고는 전혀 힌트를 알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얘는 코렉트 문제이기 때문에 읽어 내려가셔야겠죠? 그 다음 문장 갑니다. only. During the 12th and 13th century, 12, 13대기에 scientific knowledge come to Europe. 과학적인 지식이 어디로 갔다? 유럽으로 갔다. 어? 나왔다. B. 끝. 여기까지 읽었어요. 되셨나요? 자, 코렉트 문제의 더 메인 이유는, 메인 목적은 최대한 짧은 시간에 뭐 하는 거? 답을 하는 거.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뒤는 이제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돼요. 뭐 굳이 뭐 보자면 뭐 뒤에 내용 뭐 이런 거 있긴 하네요. 되게 아랍이나 이제 유대인들, Jews라고 하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이걸 이제 받았고요. It is astounding that, 놀랍다. Europeans so readily. readily 뜻이 뭐예요? 쉽게,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 이러한 지식을. From the East, 동쪽으로부터. 이게 흥미로운데, to note that they did not add to this knowledge very much. 이 지식을 플러스 알파 하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많은 과학 역사가들이 간주합니다. 뭐를요? European Middle Age. 유럽의 중세 시대를 as a static time for science. 자, static 뜻이 뭔데요? 정적인, 이런 뜻 가지고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과학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그 시대로 여긴다. 그 답은 B죠. 재밌네요. 뒷부분 보고 약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정적으로 남아있다는 듯한 느낌으로 제가 읽었나봐요. 자, 이거는 코렉트 문제이기 때문에 뒷부분을 읽으실 이유가 없는데 왜 뒷부분 읽으셨어요? 아, 근데 그러면 당연히 틀려요. 네, 이거는 그 아까 제가 쭉 그 보여드렸잖아요. 뭐 AB 보고 전반부, 그 다음에 C 보고 뭐 후반부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 입각해서만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 시간대로 쓰고, 그리고 또 틀린 건 그대로 또 틀리고 이랬습니다. 또 조심해야 될 거, 내가 한번 본 거는 또 다시 읽으면 안 돼요. 두 번, 세 번 읽으면 안 돼요. 한번 본 거 바로 이해가 되어야지 당연히 점수가 나오지. 또 보통 한번 보고서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읽고 또 읽고, 뭐 두 번 읽고, 보기도 까먹고서 보기 또 읽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한번 본 거는 기억이 나가지고 바로 답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 자체가 한번 들으면 그냥 지나가고 다시는 또 들을 수 없는 리스닝 퀘스천이다 라고 인식하시고 독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